이름이 뭐죠? 할아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소주앤순댓국님, 2000개 사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리스 그리고 리듬. 리듬이 있으면 들어오겠지. 아, 스트라고스.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언제나 이런 고전 게임은 항상 끝이 우주 아니면 신, 하늘, 천국 막 이런 데인데 이 게임도 그럴라나? 나니냐 행운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탑이었지, 탑. 탑이 어디에 있나? 나 아까 봤는데 여기쯤이었나? 이쯤이었던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탑에 들어가자. 여기였죠, 아마? 오자마자 딱 보여. 혼자 튀어. 저렇게 튀어도 되는 거야? 저렇게 혼자 딱 튀어도 되는 거야? 이봐, 망할 알베. 정신 차려요. 어? 뭐야? 아, 마법의 힘을 써가지고. 리듬! 리듬이잖아! 살아있었구나!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네요. 뭐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내가 뭐하고 있었지? 제가 무슨 일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전히 나쁜 아이구나. 그래도 기쁘구나. 다시 힘을 합쳐요, 모두 함께. 야호,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좋아, 나도 도와주마. 이 할아버지는 리듬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좀 상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광신도가 됐었나보다. 말이 안 걸어지네. 아, 여긴 지금 힘들다고요? 만길? 아, 10만길이네. 만길이 아니고? 아니, 비밀정보를 10만길에 판대. 최상층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 하지만 탑에서 마법 외에는 무용지물. 마법밖에 안 통하나봐요, 여긴. 내 보물. 일단 나갑시다. 힘들다고 하니까. 불가촉 천민님 리아이요? 이런 젠장. 타기 직전에 딱. 스트라고스 템이 없어가지고 데미지가 엄청나게 아프게 뜨네요. 와, 광선검 한 방에 죽네? 난난난. 쇼파 노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데스게이즈를 얻으려면은, 아니, 데스게이즈 맞나? 내가 공략에서 살짝 얼핏 봤는데 뭐였지? 아무튼 그거를 하려면은 어떤 캐릭터를 써야 되나요? 장신구, 일단 할아버지한테도 뭐라도 좀 껴주자. 아무거나 조금 껴주고. 힘은 아니지. 철구홍구 1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거를 얻는다는 게 그냥 뭐 맞으면 얻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뭔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스트라고스가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냥 공략에서 얼핏 볼 때 이거는 얻고 가는 게 좋다, 뭐 요런 식으로 본 거라서. 그냥 마법을 얻는 막 그런 게 아니고 잡는 거예요? 아, 싸워서 이기면 마석을 얻는다고요? 그럼 싸워야겠다. 일단 파티부터 바꾸자. 아, 한번 먹튀한다고요? 한 번은 도망가고 다음에 만날 때 싸우나 보구나, 그럼. 내가 죽으면 온 세상의 여자들이 슬퍼한대. 메쉬, 세리스, 에드가, 그리고 힐러. 요렇게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코파이트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요. 그리고 여기 회복하는 데 없었지. 내가 스스로 회복을 해야겠네.
맞다. 피닉스 아까 많이 썼지? 피닉스를 좀 살게요. 여기 근데 도구점이 있나? 이 비행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동료를 바꾸면 피가 만 땅이에요? 여기 도구점 같은 게 없나? 이 비행정은? 없나 보다. 아, 나 피닉스 좀 사고 싶었는데? 네, 누구 얻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딴 데 가서 사야겠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에텔을 매기고 힐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하고 이공정을 타고 한번 그 파판 세븐에 알테어 에어폰 같은 그런 애들처럼 돌아댕기다 보면 하늘에 보이나요? 수면 양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는 막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랜덤인가 순수하게? 아, 도박사인데 힐러로 바뀜. 아, 그냥 인카운트가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섀도우 구했어요. 구했는데 다시 찾진 못했어요. 네, 필드에서 텐트 쓸 걸 그랬나요? 그냥 이렇게 쭉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길 수는 있나 근데? 보스면은? 일단 그 메쉬의 필살기가 워낙에 세니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파판 세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바다에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거 한번 해본 다음에 환수원 동굴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없다 그거죠 지금은. 잠깐만 세팅을 좀만 다시 할까? 얘 그대로 냅두고 흡수. 얘는 그대로 냅두고 얘 거를 골렘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네. 아, 세리스 레벨이 5 배수예요? 그러네. 35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 하필 또 세리스 레벨이. 브라머님 어서세요. 일단 그러면 환수원 동굴 갖다 잡읍시다. 그럼 환수원 동굴이 환수원 근처에 있겠죠?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뭐 이 근처 어디 있겠지? 일단 내려서 찾을까? 아이고 아이고 필수. 수면 양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요. 일단 내리고 걸어서 찾는 게 훨씬 편하니까. 네, 이 자리 근처가 환수원 동굴이라고요? 이게 샌빔. 그 배 타기 전에 딱 그거 하면 되겠다. 그 텐트 쓴 다음에 타면 되겠다. 그리고 데스게이저라는 녀석 잡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마법 수행치 획득. 보자. 화이트 스컬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요. 내가 뭐 하려고 켰지 이걸 방금?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뭔가 상태창을 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여기구나. 여기가 동굴이구나. 백어택. 마법. 어차피 텐트를 쓸 거니까 마법을 조금만 쓸게요. 네, 자유도를 너무 줘서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도 다 그 뭔가를 말을 해주던데요. 그 마을에서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그 처음 하는 처음 플레이 초회차분들은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마을 가면서 다 말 걸어보고 대사 보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막 심하게 불친절하고 막 그런 건 없다 보니까. 오, 세네 여기 몬스터들. 아, 모그리부터 구하고 온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모그린
어, 뭐야? 어? 야, 여긴 섀도우인가 보구나. 인터셉터네. 따라오라는 건가? 어, 나 근데 여기 왠지 템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는 덴가? 전체. 네, 몹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네요. 공격, 공격. 네, 데미지 잘 뜬다, 근데. 오, 방어. 근데 저런 모투가 캐릭터가 방패를 갖고 다니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방패 들고 다니니까 좀 이상하다. 원래 무투가 캐릭터의 단점은 방어력이 약하다, 막 그런 건데. 자, 보물상자가 하나 보이고, 사람들이 있네? 이카리린? 이카리린? 얼마 전 세 명이 환수원에 갔는데, 환수 같은 모습을 한 소년이. 그런데 네 명이서 가면 안 나오더군. 어, 아. 여기는 세 명이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씨. 전투 시 보통 공격을 빠르게 클릭하는 게 전투가 빠를 듯 하옵니다. 당근이님 리아요. 아, 가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환수원 북쪽의 숲에는 엄청난 공룡들이 살고 있어. 너무 강해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물리친다면 자랑스러울 거야. 여기 가우를 데려왔으면 대사 바뀌었겠네? 일단 윗길 말고 다른 길부터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온 길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도망갈래. 아이, 죽여 죽여. 스카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난난 그래도 한 마리 나온 건 잡는 게 더 빠르겠죠? 길이 여기밖에 없네. 들어가서. 나카인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격 필살기. 제일 센 거 쓰고 기계로 마무리를 하면은 둘 다 잡히지 않을까? 그나저나 이거 데미지 정말 세다. 나중에 레벨 좀 노가다 하고 템 제대로 맞추고 막 그러면은 막 9999 뜨고 막 그러겠네요? 지금 데미지 보니까. 오, 오, 잠깐. 어, 좋아. 이럴 때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공격하고 필살기 써서 밑에 거 잡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계로 위에 거 마무리하자. 오케이, 좋아. 밑에를 먼저 때릴 경우가 많네. 아, 그래요? 어, 저는 그 1에서 7까지는 어렸을 때 다 했었거든요. 7 같은 경우는 재탕을 좀 많이 했고, 근데 1에서 6까지는 진짜 어렸을 때 봐가지고 내용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오우, 멋지다. 이거 언제 되겠지? 일단 제일 센 거 쓰고 이게 스킨컷 통하나 이거? 마법. 그냥 아니야 그냥 데미지가 세겠지 그래도? 그냥 물리 공격을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데미지 잘 나오네. 데스 필살. 죽었네. 월비랑님 어서오세요. 뭔가 BNC 뭔가를 얻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로 내려오는 거구나. 비트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메쉬의 무기였어요? 그럼 바꿔줘야겠네. 스핑컷으로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메쉬로 밑에 거 필살기로 마무리하고 타이거 번 너클. 번 너클을 BNC로 줄이다니. 그럴 수가.
역시 파판의 줄인 말은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 아수라수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강 무기예요? 또 그냥 무기도 아니고? 일단 장착을 했고요. 자, 다음 전투 때 데미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뜰지. 필살기. 자, 과연 데미지가 얼마나 뜰런지. 한 7000 뜰려나? 6500? 아, 5600. 네, X버튼을 누르면 캐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캐릭을 넘긴다 그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 같은 시간대에, 아, 뭐라 해야 되지? 액티브가 다 둘이 동시에 찼을 때 그러는 거죠? 조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로크요? 보통 그러는 게 맞나 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X가... 아, 요렇게 그냥 넘기는 거구나. 어, 보자. 공격. 공격. 네, 마력에 의해서 공격... 아... 그러면은 그 무기 데미지는 상관이 없나요? 그냥 대충 이어링 같은 거나 적당히 껴주고 그럼 되나? 난나난 세처 레벨업 나가서 누르고. 어? 위에 뭔가 반응이 아래가 아니고. 위에 애들을 막 때리고 밑에 걸로 필살기 잡고. 얘네 HP 흡수하네? 스핑커스로 위에 거 마무리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펑타 공격. 자, 한 방에. 아, 못 잡았네. 한 방에 잡으면 얼마나 깔끔해. 난나난. 어, 이게 뭔 의미지? 아, 저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근데 일단 이 밑에가 아마 뭐 아이템이 있거나 그러겠죠? 밑에부터 먼저 갔다 올라가자. 네네네네넹님 리하이어. 난나난 우쭈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러네. 여기 아이템이 있고. 아, 인카운트 진짜 그지같이 많네. 와, 뭐 이동만 하면 인카운터가 걸려. 그만 좀 걸려라. 너무 심하게 많이 걸린다. 아, 근데 노가다 나중에 안 할 걸 생각하면 여기서 어? 이게 잠깐만, 방금 잘 못 봤는데 이게 일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치게키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잠깐, 일단 정돈 좀 하자. 보기가 너무 어렵다. 아, 섀도우 무기예요? 그럼 잘못 봤네. 어? 아, 맞네? 때때로 적을 일격해 라고 하는데. 어, 저는 그 이름 보고 뭔가 카이엔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섀도우 무기였구나. 아, 또 저기 있어야. 어? 섀도우가 저기서 자고 있어. 어, 밤에 철야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돌렸나봐요. 자고 있네요. 어, 올라가서 이쪽하고. 어,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뭔가 보스전이 있나봐? 태훈 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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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들 못 자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텐트 하나 쓰고요. 아이템 텐트. 근데 만약에 섀도우를 비공정 아니 마대륙에서 안 구했으면은 여기 없겠네요? 아, 그래요? 저는 자고 있다는 표현 항상 하는 게
그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누가 죽어 있거나 막 그러면 항상 자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자주 해서 개그라고 인지를 못하면서 하는데 요즘은 순대님 어서세요. 아무튼 재밌다니까 다행이네요. 자 여기서 섀도우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하죠. 상처가 심해. 뭐야? 오, 뭔가 굉장히 흉측해 보이는 몬스터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각종 버프를 먼저 걸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거 누구 차례였지 방금? 세리스 그리고 마법 조난 시커 쓰고. 자 기다리자. 영혼 소멸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버튼님 리하이요. 필살기 하나 쓰고. 근데 이거 좋다. 4명이서 올라갔다가 한 대씩 때리면서 데미지를 꽤 많이 주니까 나름 괜찮네. 그리고 얘는 그냥 때리자. 아이고 아이고 공격 한번 하고. 세처의 데미지는 참 안습하다. 힐 한번 돌리고. 보스긴 보스인데 그렇게 강력한 보스는 또 아닌가 보네요? 적당하네 그냥. 메쉬 필살기가 생기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다. 전체적으로 게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약점은 물리 공격의 약화? 이럴 수가. 그럼 막 뚜까 패면 되겠네? 뭐야 뒤에서 느낌이. 또 하나의 마무리 출현. 이럴 수가. 첫 방에 그 소환수 다 썼는데 여기서 또 나오다니. 일단 약점부터. 자 다시 한번. 메쉬로 힐을 써버렸네. 아이 젠장. 바나나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에 약해졌다. 공격 한번 하고. 마법 원래 힐 담당은 얘인데 씨 잘못 썼어. 그 스킬 중에 죽어있는 캐릭터 전부를 살리는 약간 그 피닉스 같은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할 텐데. 공격 마법.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새로 배운 건 그냥 힐 양이 많은 건가? 아 마석 중에 또 피닉스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름이 똑같이 피닉스구만. 역시 파판 시리즈는 세계관은 달라도 다 그 용어 같은 거를 거의 다 흡사하게 쓰더라고요. 보면은 끝인가? 무슨 나이프 얻었네? 스몰레이님 어서오세요. 여기선 물이다. 방법이 없다. 비공정으로 사마사까지 가자. 사마사라는 곳에 뭐 의사가 있나봐? 아 극강의 무기라고요? 나이프니까 아마 나중에 로크가 쓰는 거겠죠? 왜 굳이 사마사로 온 거지? 여기 솜씨 좋은 의사가 있나? 악몽인가? 뭐야 왜 네 그냥 그거를 전체 쓰면 전체 살아나고 막 그러나요? 피닉스 같은 걸 안 써도? 섀도우가 나를 데려가야.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너는 그녀와 함께 평화로운 세상에 사는 게 좋아. 섀도우가 복면을 안 썼다니 이럴 수가. 복면을 안 쓴 섀도우라니. 무리뉴 주둥이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좀 쉬고 있어. 괜찮아? 걱정 마. 이 정도로는. 게다가 이 녀석이 지켜주니 안심이야.
복면을 안 쓰니까 약간 그 중년 미중년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네요. 얘가 환상님 어서오세요. 사마사로 온 이유가 뭐지? 난 모르겠네. 자, 일단은 여기서 텐트를 쓰자. 텐트를 쓰고 꿀단지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에요. 여기서 그 녀석 데스게이저라는 녀석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인카운트가 생기겠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게요. 막 조조, 사마사. 네, 섀도우, 스트라고스, 리름 이 셋은 엮여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또 한다는 건 그 다른 파판의 시리즈를 또 할 거냐 뭐 그 말인가요? 예, 근데 혹시 가만히 있어도 인카운트 걸려요? 그러니까 막 맨땅에 가만히 있어도 인카운트가 걸리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가만히 비공정 위에 띄워놓고 걸렸다. 레벨 5 데스. 기계 일단 약점 필살기. 아, 근데 버프 안 썼다. 마법? 이건 좀 나중에 쓰고 힐 돌려. 그리고 마법. 어우, 야, 아프다. 이게 그거지, 전체 찍기. 이거 한번 쓰고 되게 일찍 걸렸네? 여기서 일단 새 타고 가서 찍고 내려와서 싸우자. 자, 요 녀석의 HP는 얼마나 될까? 어, 뭐야, 도망갔어. 이럴수가. 아까 말씀하신 한번 도망간다는 게 이거구나. 그냥 도망가네? 아이, 내가 소환수까지 한번 썼는데. 그러면 다시 만나야 되는데, 다시 만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프레임 스킵을 쓰면 되게 어지러울 것 같은데. 자, 프레임 스킵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지러우시면, 막 토할 것 같으면 잠깐 눈 조금만 감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됐다. 자, 일단 세이브. 근데 나 세이브 1번에 덮었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 근데 얘네 왜 마음대로 싸워? 자, 필살기 쏘고 기계 약점 만들고 마법. 일단 힐 한번 돌리고. 예자 예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속성은 땅의 힘의 약화. 요거 한번 쓰고. 그리고 일단 환수 골렘이나 막 그런 거 한번 쭉 돌려주고. 마법. 네, 일단 요걸로도 충분히 차니까 아직은. 골렘 멋있다. 근데 이 상태로 물공이 닿나? 닿네. 오케이. 나는 혹시 저기까지 높아서 못 때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뚜닥뚜닥뚜닥님 어서오세요. 아주 요 녀석을 잡고 나면은 괜찮은 마석을 주는 건가요? 꽤 좋은 마석을? 공격. 얘는 힐러야, 힐러. 힐하고. 아, 굳지한 마석을 준다고요? 잔다. 갑자기 자. 하면 안 되는데? 아, 바하무트. 파판 시리즈의 바하무트는 뭔가 항상 좋았었지. 아, 왕이라서 자는군요. 이거 설마 그 도망을 치는 타이밍은 랜덤인데 그 전에 잡아야 된다 뭐 그런